앞에 놔두고가 또 이상한 걸 놔두고 있으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요? 네. 서울에 있는 은평구에 있는 은강동이에요. 아, 은강동에 있는 화해신당에 있는 저는 동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자 선생님. 아, 네, 동자 선생님. 그래서 처음 들어보는데. 그러면 우리 지금 띠며 운세 네. 이야기 해주시고 이번엔 쥐띠 이야기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쥐띠가 이번 8월, 9월 어떻게 흘러갈까요? 쥐띠요? 아, 근데 쥐띠들은요, 내가 올해 내내 얘기를 하거든요.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쥐띠들은 왜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할까요? 쥐띠들 있죠. 네. 이제 조금 그만하고요. 좀 자중할 때가 됐어요. 아, 어떤? 아, 그동안 좀 일을 벌이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됐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좀 힘들긴 하는데 근데 하나하나 하면 된다고 하는데 쥐띠들은 왜 꼭 두 개씩 하냐. 계단 올라가도 꼭 두 개씩 뛰네요. 안 된다고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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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있는데도 꼭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낭패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조심조심 하면 되는데 쥐띠들 뭐가 보면 궁금하고 지금 나한테 오늘 쥐띠들이 8월, 9월, 두 달 동안, 뭐, 잘 됐으면 좋을 거고, 안 되면 좋을 거고, 연애운이나. 쥐띠들, 연애운은요, 잘못하면은요, 내 것만 챙겨야 된다고 나오는데, 쓸데없이 눈을 돌렸다가는 남편을 본다고 나옵니다. 예? 그리고, 있는 거를 잘 지켜라. 있는 거 잘 지켜라? 있는 거 잘하느라. 떠난 거는 돌아보지 마라. 재회는 안 돼요? 네, 떠나신 분들은 다시 만들어보자. 근데, 마음속에서 그리고 있네요. 기다리고 있네. 출퇴 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근데 하여튼, 조심하셔야 되겠죠. 여자분보다 남자분이 더 그러네요. 남자 쥐띠들. 남자 쥐띠들이 더 그러고 있네요. 그게 좀 그래요. 인연법은 좀 그래요. 그리고, 네. 27살 쥐띠들은 좀 그런 게 좀 많이 보이고요. 연애운이요? 네, 그런 게 많이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쥐띠 27은 그 정도 얘기해주고 싶어요. 금전적인 부분. 지금 그러니까 일이나 금전적인 부분도 네. 뛰어봤자 그냥 방안이다. 그래. 방안에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노력을 하지 않으시면 안 되고 네. 우리가 방도 있잖아. 뛰다 보면 문 앞에까지는 가겠지. 문 앞에까지? 문 앞에 가다 보면 문 열고 나가겠죠. 네. 찬바람 불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고 나와요. 찬바람 불 때까지 기다리시면 좀 지나가면은 쥐띠도 괜찮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금전이나 이런 것도 사업 같은 것도 그때 좀 귀인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네. 네, 도와주는 사람이 같이 하자고 할 수도 있어요. 네. 같이 하자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같이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27살은 네, 이상하게 27이 사업운이 들어오네. 아직 나이가 어린데 저기 장인과 창업 작게라도 성금을 창업 같은 거 하는 분이 좋겠어요. 굳이 회사의 취업보다도 취업하고 싶은 사람은 취업해야지. 근데 혹시 내일을 시작하고 싶은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39 쥐띠들 39 쥐띠들은 아주 그냥 산 넘어 산입니다. 지금 산 넘어 산인데 이번에는 진짜로 쉬어요. 그냥 앉아서 쉬어. 앉아서 쉬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네. 운이 좀 안 좋아요. 39. 나 이 사람들은 연애보다도요. 지금 내가 지금 일적으로 봤는데 이동이 들어와 있는데 이동이 되지가 않아. 아, 왜요? 어? 가면은 나는 마음이 떠서 이동이 하고 싶은데 가면은 또 마음에 안 들어. 또 왜 그러지? 어? 욕심 많아서 그렇지. 항상 내가 얘기하는 거 그거잖냐. 근데 이 쥐띠들이 갈팡지팡이야. 갈팡지팡. 이동이 들어와서 옮겨야 된다고 알고 어디서 말도 들어와. 근데 좀 좋을까? 아니야. 그나마 또 있는 떡을 내려놓기 좀 싫어. 그래서 지금 우왕좌왕을 하는 행복입니다. 지금 넘어가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동은 들어오겠지만 뭐 문서 잡고 이런 생각은 꿈에도 추워도 하지 마셨으면 딱 좋겠네요. 네. 그 다음에 51세 쥐띠들을 볼까요? 네. 51세 중에 쥐띠들 그래도 그나마 작년보다 오히려 더 낫다 그래요. 뭐 사람들이 뭐 저거 들어왔다고 내가 항상 얘기하죠. 네. 3대 들어왔다고 다 안 되잖아요. 아, 그쵸. 3대는 재벌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3대 그거는 그러니까 마음적인 거와 더 심리적인 게 더 크다고 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죠.
그리고 나는 좀 인연법을 많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GT군들 중에 갔다가 오신 분들이 제법 있네요. 최근 2, 3년 어간에. 네. 예? 새로운 인연도 만나고 싶고. 네. 그런 분들이 이상하게 많이 보여요. 네. 새로운, 예, 찾은 분도 있을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새롭게 해서, 예를 들어, 새로운 인연을 시작하시고. 네. 예를 들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셨잖아요. 난 이상하게 그분들한테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해서도 지금 보니까 답답해요. 답답해. 답답해. 내가 잘했나. 근데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제는. 네. 이제는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네. 내가 저 사람한테 얼마나 잘해주나. 다 똑같은 거야. 응? 자기의 생각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네. 다 상대방 입장에서 조금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 거 아닌 건 이분들도 좀 탐내지 마세요. 왜냐하면 구설이 들어와요. 이분들은. 처음에 잘못하면은 쪽팔려. 쪽팔려? 방신수 뻗친다. 조심해야 된다. 진짜 조심해. 지지들이 은근히 또 끼가 있다. 어머! 아닌 것처럼 하면 자꾸 다 하고 다니는 게 우리 GT들이야. 아. 재간종이도 많아. 인물들도 좋고. 어? 그러면. 이제 정신을 못 차려. 어? 정신 못 차려. 특히 51세들은 옛날에 진짜 할 만큼 좀 했던 분들이 많아. 고생도 많이 했던 분들도 많지만. 네. 그런 게 많아. 근데 항상 뭐냐면, 이, 나는 언제든 된다. 네? 자신감? 응, 자신감. 그게 있잖아. 언제든 되고,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네. 그게 자신감 쪽으로 하면 좋지. 긍정적인 거지. 네. 어? 근데 우리가 근자감 쪽에서 나오면 어떻게 될까? 안 되지. 어? 큰일 나. 이거에, 이 관리기를 지금 잘 생각을 해야 돼. 지금 그게 문제라고 나와요. 사람이 자신감은 좋지만, 네. 근자감은 좀 안 된다. 지향을 해야 되겠다. 네. 네? 나 앞으로부터 뭐 물어보고 싶은 게 있네. 그거. 60. 마지막 3세요? 63세. 아, 63세 봐줘야 돼? 아,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왜냐면 네. 말 들을게 안 듣는 이 아저씨들 아줌마들 내가 얘기해줘야 될까? 말 들을게 안 들으니까 말 안 듣는 걸 말 잘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 양반들은 있잖아. 네. 지금도 내가 보니까 문제가 네. 좀 뭐냐면 네. 자기만 바빠. 아. 어? 애들 집에 뭐 예를 들어 새끼들 아마 이분들 중에 하면 그런 분도 있을 거야. 어? 예를 들어서, 자녀분들이 손주 좀 애기들 봐달라고 하면, 맛있어. 그럼 나 혼자 놀러 간다고 돼. 아. 차내 놀러 가고, 자전거 차로 가고, 그런다고 돼. 좀 얄미워. 자기 혼자 바쁘고, 자기 혼자. 어, 맞아. 자기 혼자 마음 생각해서 먹은 거 먹고, 그러면은 좀 즐겁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말해줄게. 싫어. 사실은. 아. 사실은 좀 말해주기 싫은데. 네. 좀 그러지 마요, 저. 아직도 또 있어. 왜냐면 요새 60년째 있지 않냐. 네. 60년째 아줌마, 아줌마들 진짜 팔팔해요. 진짜 팔팔해. 건강도 좋아. 별로 아픈 데도 없는 거 같고. 진짜 나가고 더 아픈 관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장이 노려야 되는데, 지금 옆을 들여도 이렇게 둘러보질 못해. 자기 혼자 즐거우면 딱 좋다고 그래요. 아, 그래서 나는 그 정도 좀 그래요. 네. 네. 여기 조금, 내 GT분들 있잖아요. 63세분들은 사실, 이분들도 아직 저기가 있어요. 금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나는 조금 할 때 올해 내년 특히까지 해서 이제 8월 달에 좀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네. 8월 달에 좀 해서 우리 저기 찬바람 분들 내가 찬바람 분들이라는 건 있잖아. 네. 사람이 겨울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추석 지나서 이제 가을 불어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온다는 얘기야. 네. 네? 그때쯤 되면은 괜찮은 누가 뭐 같이 한다든지. 네. 뭐, 저기, 뭐, 일을 좀 어떤 제안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보일 거예요. 네. 그리고 투자나 매매도 괜찮아요. 네. 투자나 매매는 괜찮은데. 네. 대. 대. 괜찮은데. 그 문서가 들어올까요? 그러니까 이 투자 있잖아. 네. 투자도 뭐라고 얘기하면은 투기가 되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좀 해서 이렇게 주변에 물어서, 네. 물어봐서, 아, 여기다 조금, 이러도 손해 안 본다고 생각, 조금 이제 재미로 투자를 하시면 괜찮은데, 누가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든지, 네. 이런 거는 조금, 자세. 회수가 좀 힘들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을 때 이런 자신감이 이상하게 나온다든지, 네. 믿는 사람한테 발등을 지키면 좀 곤란하니까, 그런 거를 좀 하셨으면, 문서도 보이는데,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지. 문서는 좋은 문서가 있어요.
금이 되는 금덩어리 문서가 있고, 네. 똥문서가 있어. 똥문서도 있다. 네. 똥문서 잡을 수도 있어. 조금 조심하라? 예. 네. 근데 이게 내가 아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조금 주위를 둘러보라고 하는 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베풀란 뜻이야. 아, 그러면 좀 더 좋은 거 그렇죠. 방향. 응, 그럼 나도 복을 받을 수 있고, 오늘 간에도 그렇고, 사업에서도 그렇고, 네. 친구 지간에도 그렇고, 서로 좋은 소리 듣고, 좋은 소리 듣고, 서로 적당하면 좋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그러면 응암동 하해신당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